그러면서 다음 공이 지금 보람달 선수 옆 돌리기 얇은 두께로 득점 시킬 수 있는 좋은 배치로 지금 가 있습니다.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얇게 네. 네. 자, 실수하면서 좋은, 괜찮은 위치를 주고 내려온 최성원 선수. 자, 이 이닝을 좀 빨리 잊어야겠습니다. 네. 자, 득점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람달 선수가 계속 부러져라고 쳐다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이 공이 어떤 면으로 맞아서 다음 공이 배치가 나올 것인가를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뒤로 돌려 치는 공을 치겠죠. 자, 파워가 좀 실려 있는 공으로 지금 구사가 될것 같은데요. 네. 네, 강한 스트로크로. 살짝 위험했는데요. 자, 조금 길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은 예상도 해봤습니다만, 네. 자, 코너를 돌아 나오면서 살짝 긴 듯했는데 네, 보람달 득점 선수도 됐습니다. 예, 몸을 써보면서 득점 연결이 됐네요. 자, 다시 한번 뒤로 돌려 치는 공 길게 5 네. 쿠션으로. 자, 이번에도 돌아 나오면서 또한 점을 보탭니다. 석점 연속. 자, 이렇게 되면 최성원 선수가 실수했던 공이 더 아파 보이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최성원 선수도 앉아 있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빨리 떨쳐버릴수록 좋습니다. 뒤꿰치기. 네, 좋아요. 그린델 선수가 점점 몸이 풀리는 모습이거든요. 네, 준결승에서 경기 중반까지도 상당히 좋지 않은 조금만 틈만 있어도 공이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후반에 급격히 컨디션이 상승하면서 11점을 몰아치면서 역전을 시키고 바로 상대방을 그 점수에 묶어놓고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최성원 선수는 이 분위기를 조금 눌러서 보람달 선수가 좀 추춤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리벌스를 이용한 공격. 네. 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5점. 연속 득점으로 달아나고 있는 토부현 부름달입니다. 자, 대회전을 구사하지 않고 완뱅크를 걸어치는데 자, 지금 대회전을 안 치는 이유가 자, 키스가 보였나요? 네, 손쉽게 걸어치기로 득점과 연결을 시키는 네. 모습인데요. 간신히 키스 날 네. 수 있는 공을 배제를 시키면서 득점과 연결시키는 모습이었고요. 노란 공의 오른쪽 방향으로의 뒤로 돌려치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 빨간 네, 공. 빨간 공을 자, 이 공은 옆 돌리기가 아니고요. 플러스2를 이용한 네. 공격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회전력을 좀 죽이면서 플러스2로 갈수 있군요. 자, 네. 네. 2점 연속. 자, 부름달 선수의 경기에서는 항상 저희가 예상을 할수 없는 샷이 많이 네. 나오죠. 이런 경우에 선택을 보면 역시 네. 고수다운 풍모가 딱 그렇습니다. 보이는 네, 그런 공입니다. 충분히 다른 공보다는 이 공을 선택을 했을 때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쳤던 그런 공이거든요. 네.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얇은 두께로 진행이 되는 공인데요. 자, 얇은 두께로 나갔을 경우에 회전이 약간은 억제돼야 되는 네, 정확하죠. 아, 좋은데요. 네, 석점 연속. 10점 차. 빨간 공을 선택을 하면서 뒤로 돌려치기 아주 네, 힘차게 강하게. 쳐봤습니다만, 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런 샷들로 분위기를 풀어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공이 자기 마음대로 제어가 되지 않고 상당히 조금 까다롭고 이럴 경우에 사실 일부러라도 조금 강하게 치는 공을 선택을 해서 어깨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자, 지금 공은
상당히 뭐 강하게 칠 수밖에 없었던 공이지만 네. 파이팅이 실려서 아주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득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걸어치기죠. 네, 원뱅크 걸어치기. 자, 약간 밀리면서 진행이 돼야 득점과 연결할 수 있는 공인데요. 자, 밀리고 네, 들어왔어요. 네, 좋습니다. 네. 조금만 끌리더라도 조금 짧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공이었기 때문에요. 자, 비껴치기 하죠. 자칫 퍼쿠션을 보지 않고 3쿠션으로 직접 보는 각도가 유리한데요. 네, 자, 직접 봤어요. 자, 3쿠션에서 회전력 살면서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최성원 선수가 이 공에 대한 정확도, 성공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은 좀 힘차게 치는 그런 비껴치기였습니다만 힘 조절이 가미된 상당히 약한 힘으로 치는 공도 상당히 능력이 탁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런 비껴치기의 성공률은 다른 선수보다도 상당히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네. 자, 옆돌리기를 공격을 노려보고 있는데요. 자, 밀어치면서 네, 방향 정확합니다. 네. 두 점 연속. 여기서 중장타 이상이 좀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두께를 얇게 치면서 끌어주는 옆돌리기와 또 저렇게 두껍게 밀면서 밀어치는 옆돌리기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네. 지금 저렇게 밀어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각까지도 같이 섞어서 공격을 했단 말이죠. 네. 저런 감각이 굉장히 지금 득점과 연결된 공을 보니까 감각이 지금 살아있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자, 옆돌리는 공. 오른쪽으로. 자, 내 공의 회전력. 그렇죠. 네, 좋아요. 자, 처음으로 석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점수차를 좁히면 됩니다. 지금 1년마다 열리는 세계선수권의 경우에는 이제 30점의 연금 점수가 부여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구 선수 중에는 유일하게 포켓볼의 김가영 선수가 네, 지금 연금을 타고 있는데요. 3쿠션 선수가 아직은 네. 자, 토부현 구름대 선수도 미소 짓게 만드는 네. 자원용 공인데 쉽지 않았던 공인데 성공시키니까 지금 네. 구름대 선수도 잘 친다 하는 그런 느낌의 표정을 짓고 있죠. 큐를 세워서 또 강하게 보냈습니다. 큐 네. 끝에 파이팅이 실려있는 네. 그런 공인데요. 이제 석점차. 네, 뱅크샷이죠. 자, 아까 뱅크샷 한번 길게 빠졌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네. 3뱅크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두 점 연속. 그리고 점수차는 이제 두 점입니다. 자, 지금 최성원 선수가 평상시보다 조금 강하게 치는 듯한 네. 느낌을 제가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의도적인 건지는 몰라도 조금 자신감이 실린 그런 배팅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옆 돌리는 공, 이목 족구가 쿠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각도가 요구되는 공이죠. 자, 버쿠션으로 길게. 네, 진행 좋아요. 네. 네. 자, 이번에도 뭐 쉬운 위치는 아니었는데 잘 성공시켰습니다. 석점 연속. 이제 한 점 차. 자, 이 족구 위치가 딱 붙어 있었는데요. 네. 더군다나 일목적구도 약간 쿠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요. 정확한 두께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공인데 네. 자, 옆돌리기를 구사할 수 있는
배치인데요. 얇은 두께를 노리고 있죠. 자, 아주 얇게 치면서 키스는 완벽하게 배제를 지켰고요. 네, 정확해요. 네, 천천히 내려가는 공, 득점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18대 19, 최성원 선수가 처음으로 앞서게 됐습니다. 자, 나쁘지 않은 배치죠.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하는데요. 자, 지금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 키스를 빼는 그 이미지 라인을 지금 그려보고 있는데요. 자, 어떤 두께를 선택을 할 거냐에 따라서 키스 빼는 방법이 많이 틀려질 텐데, 자, 상단 회전력을 주면서 자, 좋아요. 아, 네. 신중했던 만큼 좋은 샷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40점 경기로 진행이 되니만큼 경기의 절반인 20점을 먼저 어느 한 선수가 도달을 하게 되면 5분간의 휴식이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요 근래는 상당히 경기 초반에 3, 4이닝 만에 20점에 도달을 하고 경기 휴식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자, 이 경기는 지금 11이닝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20점이 돌파를 했습니다. 자, 최성원 선수가 이 이닝을 끝내고 나면 두 선수는 잠시 휴식을 갖겠습니다. 자, 치면서 뒤로 돌려치는 공. 자, 두꺼운 두께를 끌면서 키스를 뺐고요. 자, 5 쿠션으로 좋아요. 네, 좋습니다. 석점. 자, 지금 브롬달 선수는 하이런이 6점이 있었고요. 최성원 선수는 석점 3점인데요. 자, 3점 이상을 좀 쳤으면 좋겠네요. 네. 이 뒤로 돌려치기는 조금만 얇아도 키스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뒤로 돌려치기였습니다. 자, 지금 팬이 최성원 우승하는 네. 네, 지금 그래픽을 띄워놓고 응원을 하고 있네요. 자,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노리죠. 뒤로 돌려치는 공, 무난히 득점할 수 있는 좋은 배치입니다. 정확하죠. 4점. 자, 기본적인 공 배치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이런 공을 더 신중하게 쳐야 되는 이유는 다음 공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를 충분히 생각한 이후에 치기 때문에 사실 일반 동호인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선수인데 왜 저런 걸 저렇게 오래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빠뜨리고 하는 걸 보고 기본적인 공도 못 치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선수 맞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적이 네. 많은데요. 자, 다음 공의 배치를 생각을 하다 보면 쉬운 공도 선수들 가끔 실수하거든요. 네. 자, 비껴치기를 네. 이용하면서 아, 네. 이 공도 좋습니다. 자, 처음으로 5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점수 차도 5점이 됐습니다. 하얀 공을 비껴치기를 노려보고 있죠. 자, 두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고요. 자, 비껴치기 회전력을 좀 억제하면서 자, 네. 네. 좋습니다. 최성원 선수 점수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런 비껴치기는 뭐 거의 뭐 성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회전력이 좀 억도가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네. 최성원 선수가 4점을 앞서 있습니다. 뒤로 돌려치기를 노려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키스를 확인을 해보고요. 자, 두껍게 치면서 키스 빠졌고 내 공의 회전력 네. 자, 아주 두껍게 노리면서 이목적구와 쿠션 사이로 일목적구를 보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자, 네. 여기서 키스 날 뻔했죠. 네. 네.
이공까지 배제시키면서 득점. 자칫 얇은 두께를 선택했을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지금 커버하면서 득점과 연결시켰네요. 네. 두 번째 샷. 비스듬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얇은 두께로 네. 들어돌려 치는 공. 네, 좋습니다. 두 점. 자, 지금 브롬달 선수도 초반에 5점이 가장 많은 하이런입니다. 자, 지금쯤 한번 터질 때가 됐거든요. 아, 6점이군요. 자. 네. 네. 자, 오늘 조금씩 아쉽게 빠지는 샷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간을 끝까지 보게 되는데요. 수구가 붙어 있었었는데. 자, 보름달 선수의 경기력이면 뭐 40점 경기에서 충분히 하이런이 한 번 정도는 나오거든요. 네. 자. 그 하이런이 지금 나오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앞으로 돌려치기 짧게 보는 공. 아, 네. 네. 자, 이 목적고와 쿠션과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빠질 수 있는 틈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 혹시나 빠지나 하고 기대를 많이 네. 하고 있는 관중. 공을 맞은 이후에 꺾일 수 있는 자 그런 배치인데요. 자 강하게 네, 네 정확하군요. 네. 최성원 선수 멋진 샷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 점을 앞서 나갑니다. 자 저런 공은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인데 자 시스템을 완벽하게 아, 알고 있어도 네. 자신감이 실려 있지 않으면 득점과 연결되기 쉽지 않은 공이거든요. 네. 자 멋진 공을 성공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배치가 좀 까다로워요. 하얀 공을 자 리버스로 연결을 시킬지요. 시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얇은 두께로 역회전을 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리버스로 자 키스가 어떻게 되나요? 아, 키스 조금 맞췄고요. 긴가요? 들어갑니다. 네. 자 관중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 내공이 워낙 느리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키스가 날 걸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자, 먼저 빠져나가고 내공이 키스가 안 나는 네.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느린 그림. 자. 야, 여기서도 길면 어쩌나 또 조마조마했는데요. 네. 자, 최성원 선수가 사람 참 조마조마하게 하는데 일가견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한 공격. 자, 이목적 이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약간 네. 끌어줘야 되는 그런 배치죠. 자, 끌었고요. 자, 여기서 있습니다. 5 쿠션으로 돌아 나오면서 피했고요. 자, 마지막 좋아요. 좋습니다. 석점 예. 연속. 최성원 선수가 먼저 30점에 도착했습니다. 자, 최성원 선수가 이건 3 쿠션으로 보지 않고 5 쿠션 네. 길게 본 게 맞아요. 네. 네. 우리 동호인들 흔히 이런 공을 양빵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자 절대 이렇게 최성원 선수 같은 대선수는 양빵을 보지 않습니다. 네. 예. 파이브 쿠션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자 근데 또 손을 흔들었네요. 아, 바로 봤나요? 양빵 같아요. 네. 자 뒤로 돌려치기 길게 구사할 수 있는 공인데요. 자 길게 구사를 하려다 보니까 약간은 빗각이라 키스도 보이고요. 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자, 시간도 잘 또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40초가 뭐 거의 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자, 앞으로 돌려치는 공을 선택을 하는군요. 길게 포쿠션으로 앞으로 자 길게 진행이 괜찮죠? 네. 네, 좋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4점 연속. 자
자, 고민을 많이 했던 이번 샷인데요. 앞으로 돌려치기 포쿠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성원 선수 이제 남은 점수 얼마 없습니다. 9점 남겨두고 있고요. 자, 들어돌려 치는 공. 자, 진행이 네,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예. 자, 내공의 진행이 상당히 느리게 진행이 되면서 득점과 연결시키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 네. 자, 경기 막판에 대량 득점이 한번 나와줘야죠. 네. 지금부터 나오는 대량 득점은 바로 승패와 직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성원 선수가 후구기 때문에 40점을 먼저 만들면 경기가 그대로 끝납니다. 네. 자, 다음 공은 뒤로 돌려치기를 할 수 있는 공인데요. 하얀 공은 일목적구로 자, 뒤로 돌려치는 공. 이목적구의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득점이 예상이 되는 공입니다. 자,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6점. 자, 오늘 6점 하이런, 6점 하이런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6점을 만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네. 조금만 민감하게 잘못 두께가 형성이 돼도 이목적으로 진행이 가는 내공은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공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샷을 했습니다만 자, 좀 아쉬운 공격이었습니다. 네, 자리에 돌아와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의 최성원 선수입니다. 자, 더블 쿠션 상단 회전력으로 강하게. 네. 네. 자, 회전이 없이 상단 회전력만을 사용한 더블 쿠션인데요. 자, 저 공은 동호인분들 기억해 놓으셨다가 꼭 네. 한번 클럽에 가시면 한번 쳐보시기라고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네. 공이네요. 전혀 좌우로 회전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상단 회전만 주고 강하게 밀어쳤을 때 자연스럽게 내공이 내려가면서 형성되는 더블 쿠션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돌려치기 짧게 치는 공인데요. 자, 이 공 실수하면 다음 공 최성원 선수한테 좋은 공 갈 수 있어요. 아, 네. 맞춰내네요. 놓치지 네. 않는 포구형 브롬달. 자, 이번에 브롬달 선수는 자, 어떻게 보면 좀 모험을 했던 그런 공인데요. 네. 이거 빠뜨리면 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정확하게 득점과 연결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자,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한 공격. 자, 이목적구인 노란 공은 약간 긴 상태입니다. 얇은 두께로 진행을 시키면서 네. 네. 석점 연속. 브롬달 선수가 다시 두 점 차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다시 일어났죠. 자, 앞으로 돌려치기 짧게 치는 공을 노렸던 모양인데요. 약간 두껍게 진행이 되면 키스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네. 자, 뒤로 돌려치기를 짧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길게 직접 네, 길게 네. 직접 보내요. 뒤로 돌려치기. 자, 여기서 회전력 네. 아하, 좋습니다. 자, 역시 브롬달이라는 네.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사실 함정이 많았던 공입니다. 그런 함정들을 면밀히 관찰한 후에 다 배제를 시키면서 득점과 연결시키는 모습들이 지금 매드닝째 나오고 있거든요. 자, 한 점 차로 따라붙었어요. 자, 대회전인데 이목적구 빨간 공이 약간은 긴 위치입니다. 아주 길게 치면서 득점을 노려볼 텐데. 네, 대회전 보냈고요. 자, 길게. 아하, 자,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예. 아, 브롬달 선수도 정말 대단하네요. 네. 다섯 점을 만들면서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 4번 우승을 했대는데요. 자, 지금 세계선수권대회를 가장 많이 우승한 선수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당구의 전설이죠. 레인원 크루만 선수인데 네.
그 선수가 21번 세계선수권 대회를 우승을 했습니다. 정말 넘어설 수 없는 벽인데요. 네. 이 기록은 아마 앞으로도 거의 깨지지 않을 네.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21번 세계선수권 우승한 건 아마 당구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에서도 뭐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네. 대기록일 거예요. 세계선수권이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21년을 우승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연속해서 11년 우승한 적도 있더라고요. 네. 네. 정말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얇게 네. 노리면서 뒤로 돌려치는 공 대회전으로 아, 이번에도 네, 역전이네요. 네. 자, 역전에 재역전을 반복하고 있는 경기. 아직까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브롬달 이제 5점 남았습니다. 자, 대회전이죠. 빠질 수가 없는 그런 공인데요. 자, 이 공 다음 공이 또 궁금해지는. 네. 자, 무조건 득점이 됐다고 봐야 되는 공이에요. 네. 이 목적구의 위치도 상당히 좋았고요. 자, 7점 연속. 자, 다행스러운 게 다음 공이 쉽지만 않은 배치로 왔네요. 네. 자, 준결승부터 프롬달 선수가 지금 메시지가 담긴 박수를 네. 보내주고 있는데요. 자, 빨간 공 일목적구로 옆돌리기를 할 수 있는 공인데요. 이 목적구인 하얀 공은 약간 짧은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짧게 포크션으로 정확하게 네, 득점이 됩니다. 자, 나머지 4점입니다. 자, 지금 공은 참 칭찬해주고 싶은 게요. 3쿠션으로 직접 받다가는 아래 위쪽으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았던 공입니다. 이런 네. 공은 포크션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득점 확률을 높이는 데 유효하죠. 네. 자, 다음 공 뒤로 돌려치기인데요. 빨간 공 일목적으로 자 약간 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타격이 들어가는 그런 공이죠. 자 타격 자 5 쿠션으로 나오면서, 좋습니다. 네, 예. 점수 이어집니다. 37대 37 다섯 번째 오늘 동점 상황이 됐고요. 네. 이제는 남은 점수 두 선수 모두 석점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선수들이 즐겨 쓰는 맛이 있어요. 네. 심장이 쫄깃쫄깃하다라는 아, 얘기가 있는데 정말 쫄깃쫄깃한데요.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최성원 선수의 지금 가슴도 네. 완전 지금 뭐 쫄깃쫄깃할 겁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비껴치는 공이죠. 자 최성원 선수가 평상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그런 공인데요. 3쿠션으로 직접 보는 공, 비껴치는 공 약간 끌어주면서 3쿠션째에서 회전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최성원 자. 선수. 자, 기립하는 관중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세계 챔피언까지 단 두 점 남아 있습니다. 자,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공의 선택을 이 힘들 경우에는 평상시에 본인이 자신 있는 공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 최성훈 선수 조금 전에 친 공은 거의 승부를 결정짓는 듯한 그런 아주 멋진 공이 들어갔는데요. 자 다음 공 하얀 공 일목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뒤로 돌려치는 공. 자 내 공의 탄력을 조금만 주면 충분히 득점시킬 수 있는 그런 공이죠. 자 네, 좋아요. 나머지 1점인데요. 3점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사상 최초로 한국의 우승자가 나올 것인가. 아... 이제 마지막 1점에 달렸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만들게 되면 경기는 그대로 종료. 하지만 최성훈 선수 마지막 공을 보고 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위치를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얀 공이 조금 덜 내려갔거나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네. 사실 조금 더 편안한 위치일 텐데요. 자, 지금 애매한 상태로 지금 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바로 끌 수가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두꺼운 두께를 끌면서 키스를 배제하고 네. 내 공의 회전력으로 진행되는 앞돌리기를 구사할 것 같은데요. 자, 이 한 샷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자, 얇은 두께를 선택을 하나요? 얇은 두께를 선택하면서 자, 뒤로돌려 치는 공. 최성원. 자, 들어가네요. 네. 네. 자, 최성원 선수. 자, 2014년 세계 당구 챔피언은 대한민국의 최성원 선수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성원 선수가 한국 당구의 역사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 챔피언 올해로 67회째를 맞는 대회인데 사상 처음 우리 한국 선수 가운데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네.